네, 안녕하세요. 치환이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잠깐 와 있는데요. 오늘 벚꽃 축제가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축제장에 와봤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여의도 공원 옆에 있는 곳인데 여의도 한강공원 옆에 있는 요 도로에 와 있고 맞은편에는 지금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바로 보이는 곳이 여기가 메인 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 차량 통제가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이 11일 행사는 축제는 내일까지라고 하는데 여기 아까 종합안내소에 물어보니까 내일 낮 12시까지는 일단 차량 통제가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아까 잠깐 살펴봤는데 여기가 엄청나게 길어요. 엄청나게 길고 사람도 지금 많이 와 있고 오늘 날씨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아주 예쁜데 지금 뭐 도로에는 사람이 가득하고 있어요. 여기에 메인 무대는 아까 보니까 국회의사당 육문이 메인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들어갈 때가 사람이 제일 많고 갈수록 사람이 점점 줄었거든요. 벚꽃 축제가 오늘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입구에 적힌 날짜는 내일까지 12일 금요일까지고 축제가 거의 끝나가서 난 벚꽃잎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보다시피 지금 벚꽃은 아주 만발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인기가 있었던 마술 하시는 분. 오 마이 갓 하세요. 쭉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통제하는 거리가 좀 짧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꽤 길었고 이게 가도 가도 끝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안 갈걸? 지금 옆으로는 국회의사당을 끼고 이 도로가 계속 쭉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저 뒤에 개나리, 벚꽃 말고도 개나리까지 같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개나리까지 같이 피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건너편에 또 도로 길이 있는데 이쪽 길로 가면은 이렇게 노랗게 개나리가 핀 거리를 걸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옆으로는 벚꽃이 함께 핀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로 한번 나가보면은 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도로가 통제되면서 정말 여유있게 벚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까 여기 축제하시는 분 말을 들어보니까 오늘 날씨가 제일 좋다고 해요. 보면은 정말 파란 하늘. 아침에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왔는데 아침에 제주 날씨는 너무 안 좋거든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미세먼지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를 정도로 날씨가 너무 안 좋았는데 오히려 지금 서울 날씨가 더 좋아요. 더운 거 아니에요? 이거 더워 이제. 코리아. 중간중간에는 이런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차량 통제가 끝난다고 해도 아무래도 이제 인도에서는 계속 다닐 수가 있으니까 이번 주말에 여기를 나들이를 꼭 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꼭 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다음 주 넘어가면 그때는 이파리가 다 떨어질 것 같거든요. 지금이 거의 만개. 잎 떨어지는 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의 만개라고 보이는데 제주는 벚꽃이 거의 떨어졌어요. 특히 엊그저께 비가 계속 오면서 그나마 중산간 쪽에 있던 벚꽃들이 피어있던 것 같은데 엊그제 내린 비로 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서울은 좀 개화 시기가 조금 늦기 때문에 이제야 꽃이 만발한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사진 포인트들도 많이 만들었는데 여기가 아까 막 줄을 서서 있던 사람들 여기가 좀 인기 있었어요. 줄 섰던데
보다시피 아주 인기가 많죠. 다 왔어. 옆으로는 지금 개나리들이 피어있는 모습. 이게 지금 개나리하고 벚꽃하고 같이 피어있는 풍경은 제주에서도 지금 정말 보기 힘든 풍경인데, 이 노란 개나리꽃, 핑크색 벚꽃, 여기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뜻밖이네요. 제주에서도 벚꽃축제는 도로를 차량을 통제해서 하긴 하는데, 부추로 열리는 덜록로, 거기는 도로가 왕복 2차선이라서 넓은 편은 아닌데,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좀 사진 포인트들이 있고 곳곳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여기는 조명을 설치해 놨고, 처음에 여기 올 때는 좀 많이 불안했거든요. 꽃이 없는 게 아니야 싶었는데, 오히려 제주보다도 더 꽃이 만발하게 피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거는 얘는 이제 뭐지? 책수레라고 하는데, 책을 마음껏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 역시 이 벚꽃 풍경은 정말 뒤로 한번 보면은 정말 도로 끝없이 계속 걸어가 볼게요. 차는 뭐 하는 차인가요? 되게 재밌는 차네. 계속 쭉 가보면 이 지점이 제가 봤을 때는 메인 거리에서 한 중간 지점 정도로 먹고 있지 않을까 생각됐는데, 옆으로는 지금 나들이 와서 쉬고 있는 분들도 많이 보이고, 아무튼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게 주말이 아니고 평일인데도 정말로 많은 사람이 왔거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와, 오늘 저녁에는 여기 되게 이쁘겠다. 꽃도 만발했으니까. 버스킹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햇빛이 잠깐 사라지니까 이것도 분위기 있는데, 4월인데 마치 5월달 같은 포근함이 있는 날씨거든요. 잠바를 입고 나올 때 오히려 좀 더웠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 전통 악기를 연주를 하고 계신데 소리가 되게 좋네. 여기 말고 여의도 한강공원 말고 여의도 공원에도 벚꽃이 좀 피어 있거든요. 거기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그냥 간단한 나들이, 그냥 간단한 나들이로 해서 그냥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정말 진짜 벚꽃을 한번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가 제일 나아요. 여기가 벚꽃 명소네 진짜로. 계속 벚꽃 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길이 저 끝에서가 휘어지는 구간이 보이는데 아까도 한번 살짝 보니까 저쯤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줄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만 사람들이 좀 많고 어떤 분들은 아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기 싫다라고 하실 분이 있는데 처음에만 조금 많지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한번 와본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괜찮은 사진 포인트. 중간중간 이쁜 사진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가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끝에 저쯤에 주황색 컨테이너가 보이는데 저기가 상황실이거든요. 아까 저기서 물어보니까 차량 통제가 내일 12일 난 12시까지는 될 거다라고 했고 저기를 넘어섰을 때는 꽃도 조금 덜 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계속 걸어가도 글쎄요. 사진만 예쁘게 찍고 싶으면은 여기 주황색 컨테이너가 있는 여기에서 되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뭐 좋은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좀 시간을 보니까 한 10분이 조금 넘었어요. 대략 한 13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우리가 오면서 사진 찍고 가면서 사진 찍고 하면은 30분이면은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를 넘어가면 사람도 더 많이 줄고 벚꽃도 처음에 풍경은 조금 많이 왜소한 듯한데 여기를 쭉 걸어가도 되지만 걷는 게 싫다 라고 하신 분은 여기에서 돌아와 가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벚꽃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여기가 입구니까 여기가 아까 메인 무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쯤에 있고 마지막 이 구간. 처음에 이쪽에서 왔다고 하면은 다시 여기로 가는 것도 좋긴 한데 그거는 편한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벚꽃 축제는 끝난다고 해도 지금 꽃은 며칠 더 갈 것 같으니까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에도 시간이 될 때 꼭 이 순간을 즐겨야겠죠. 지금이 지나가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 꼭 벚꽃 축제를 벚꽃을 보러 여의도 공원 여의도 한강공원 옆에 있는 장소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해서 찾아오는 걸로 하고
좋아요와 구독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